딱 정현이 형 딱 한 경기 잘 던지면 형 딱 자기 여유로 자기 루틴대로 딱 예. 그러니까 온 가족의 이름을 다 붙여요 이제 안타 안타 김홍건 했다가 안타 안타 김비야 자기 이름 했다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임팩트가 정말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시즌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중요한 후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또 뭐 전반기나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저요? 아 토마토 소스 안 들어갔다. 루틴 없는데 아유 이제 와이프가 항상 토마토 주스를 갈아주거든요. 네, 그거 마시면서 출근합니다. 뭐 따로 뭐 루틴 같은 건 없어요. 아니 뭐 집에 저녁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혼내고 그러는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네. 뭐 즐겨 듣는 음악이나 음악은 없어요? 아 있는데 지금 틀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컨셉이에요. 플레이리스트가. 아 저는 좀 약간 R&B 스타일 좋아합니다. R&B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자이언티 막 이런 스타일 크러쉬 이런 스타일 노래 좀 너무 안 어울리겠지만 약간 좀 갬성 돋는 그런 노래 좋아합니다 아 그 유튜브에 네. 김홍곤 노래 검색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제가 14년도 이제 우승하고 그 입대하기 전에 그 뭐 팬페스티벌 하는데 거기서 노래 불렀던 그 흑역사 영상이 하나 있어요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좀 들어주시면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노래 지금 시킬 것 같은데 좀 불안 눈썹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가끔 가는 미용실 선생님이 그냥 한 번씩 눈썹 정리해 주시는 정도 뭐 저는 사실 뭐 크게 야 이거 신박한 질문이네요 이제 쉬는 최대한 아기랑 많은 시간을 좀 보내주려고 하는데 또 요즘 또 와이프도 또 일을 시작해가지고 쉬는 날이 같이 겹쳐야 이제 또 같이 어디 뭐 바람을 쐬러 가고 하게 되더라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사실 좀 이 행동 반경이 좁아져가지고 집안에서 뭐 놀이는 다 끄잡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놀이는 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출비에 이끌야라는 한자인데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좀 여자 이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지내다 보니까 또 뭔가 흔하지 않고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즘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시합하고 할 때 TV로 그 접하니까 아 곧잘 따라 하긴 하더라고 막 방망이 돌리고 세탁기 찍고 와서 슬라이딩 하고 이불에 막 그 일어나서 옷 털고 막 이런 거 계속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뭐 관심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합니다 진짜 야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사실 속 마음은 진짜 운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 인생 본인이 사는 거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진짜 센스가 좋아서라기보다 이제 와이프가 좀 그런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반대로 제가 좀 막 쇼핑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제가 좀 옷도 막 비하 옷도 사고 제가 좀 고르고 하죠 비결 이런 건 없습니다 아빠 따라 앉는 거야? 어? 아 진짜 뭐 못할 거 없죠 네.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피렐라 선수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웃긴데 응원가를 따라 하더라고 이제 야구장 가면 이제 피렐라 피렐라 이건데 비하기에는 이제 그게 자기 이름으로 들리나 봐요 비아이아이아이아 이러더라고요 혼자 그러니까 자기 노래로 생각해 안타 홈런 비아이아이아이아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 노래인 줄 알아요 비아노래 비아노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 피렐라도 얘기해주니까 막 빵 터져가지고 피렐라도 비야야 비야야 삼성 삼성 비야야 막 이러더라. 아직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인지할 때가 됐을 때 뭐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참 존경스러운 아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문득 들더라고. 뭐 야구를 야구 선수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야구를 잘 해야 되는 건 첫 번째고 자랑스러운 아빠 야구로서 말고 그냥 아빠로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가끔씩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53번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입대하기 전에도 53번이었고 상무에서도 53번을 달고 막 뭐 좋은 2군이지만 비록 좋은 저한테는 기억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나왔는데 이제 형우 형이 이제 다른 팀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형우 형 번호가 34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34번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등번호 때문에 슬리퍼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해서 슬리퍼를 아니 등 제일 첫 번째 그냥 되게 1차원적으로 네. 예 번호 때문에 그냥 슬리퍼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해놓고 봤는데 가사도 되게 뭐 좋더라고요. 노래도 뭐 신나고 그래서 뭐 최대한 이제 몸에 좋은 거 그리고 좀 최대한 좀 솔직히 잘 안 되는데 이게 채식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닌데 채식을 최대한 많이 먹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주스를 매일 아침. 토마토 먹고 뭐 그다음 그 케일 아시죠? 케일, 시금치, 바나나, 블루베리 이렇게 매일 믹서기 갈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샐러드 이렇게 먹는 걸 사실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근데 먹긴 먹어야 되니까 다 넣고 갈아가지고 견과류 이런 걸 넣고 갈아서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속이 편하고 또 먹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포지션이요? 저는 사실 선발 투수 하고 싶어요. 선발 투수 한 경기 던지면 한 경기 던지면 며칠 쉬잖아요. 그게 가끔씩 이게 부럽더라고요 좀. 솔직히 타자 뭐 매일 경기하면 좋죠. 근데 맨날 이제 막 더블헤더에 막 이럴 겹칠 때는 한 번씩 이게 좀 몸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현이 형 딱 한 경기 잘 던지면 아 딱 자기 여유로 자기 루틴대로 딱 예. 너무 부럽다 가끔씩. 예.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좀 저는 이제 캐치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합 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연습 때 뭔가 100% 이상의 어떤 훈련을 해야 시합 때 이게 본능적으로 뭔가 나오기 때문에 캐치볼을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캐치볼 할 때부터 좀 강하게 계속 이 어떤 스피드나 순발력 안 떨어뜨리려고 진짜 캐치볼을 좀 열심히 하는 게 뭐 비결이란 비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좋은데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수비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안타나 뭐 그런 거야. 또 상황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는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100%로 쉽지 않겠지만 해야 되는 거고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지 않나? 네? 아니 야구 잘하면은 허블 뭐 야 좀 뭐가 좀 괜찮을까요? 좀 하나 지어주세요. 몽골곤 이런 거 있잖아요. 몽골족 눈이 좋으니까 몽골곤 괜찮네요. 그럼 시력은 어떤데? 아 저 시력 완전 좋아요. 막 2.0도 나온 적 있고 눈이 좋은데 이거 좀 더 제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겠지? 네네. 마음에 드신다면 한 소절 불러주세요. 오 이거 아니에요? 삼성의 김몽곤 오. 안타 김홍 이거 아 제 아들이 진짜 무한 재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의 이름을 다 붙여요 이제. 안타 김원건 했다가 안타 김비야 자기 이름 했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부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귀에 진짜 거의 뭐 굳은살처럼 이제 박혔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8회에 무사 말루 상황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점수를 뭐 무사 말루인가 하여튼 점수를 내기 좋은 그런 찬스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득점을 못하면서 뭔가 이게 좀 경기가 기울었나? 막 뭔가 어떤 그런 기운이나 이런 게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9회에 딱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강정호 선수가 실책을 딱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확 넘어온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진짜 잘하면 끝낼 수 있겠다 뭔가 그런 생각하는 찰나에 사실 이제 5회부터 이제 벤치에서 다리를 풀어라 뭐 대주자나 뭐 나갈 것 같다 이래서 진짜 한 단거리를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를 한 50개를 뛰었어요. 저 나름대로 저한테는 그 대주자라는 인명이 그 위치가 진짜 어마어마한 그 책임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풀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난 거예요. 너무 많이 뛴 거예요 거기서. 근데 딱 9회 이제 대주자를 나간 거죠. 다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정작 이제 뛰어야 될 때 써야 되는데 몸 풀면서 이제 너무 긴장을 하니까 다 뛰어버린 거예요. 체력을 다 써버린 거예요. 2루 돌고 3루 베이스 딱 도는데 야 이거 진짜 뒤에서 약간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그때 이제 또 포수가 박동원 선수였는데 그 뒤꿈치 뒤로 홈플레이트 그 모퉁이가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뭔가 진짜 좀 막 빛이 난다 해야 되나. 좀 MSG 좀 보태면은 딱 여기 터치하면 끝난다 진짜. 딱 터치한 순간 사실 진짜 아까 어질했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와 좋다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 와우 갑자기 다 눈 돌리니까 막 승엽 선배님 있고 막 나바로 있고 막 안고 막 사실 순간적인 그런 좋은 어떤 그런 맥시멈이 있다면은 그때가 사실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임팩트가 정말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진짜 뭐 안 중요한 경기가 사실 없지만 그 경기가 진짜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팬 서비스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 이건 진짜 진심으로 뭐 당연히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프로 야구가 있는 거고 그것도 제가 한번 경기 중간에 다쳐가지고 병원 갔다가 이게 좀 늦게 경기 한 7시 반, 8시쯤에 병원 갔다가 들어오면서 야구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경기하는 시간대 처음으로 야구장을 밖에서 봤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야구 보고 계시고 그리고 병원 가는 시간이 아마 한 경기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막 줄 서 계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있구나 그런 모습 보니까 좀 더 뭔가 좀 와닿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 당연히 그걸 팬 서비스나 이런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잘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좀 그때 그 모습을 본 이후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잘 해야 되겠다. 뭐. 근데 요즘에는 사실 팬분들하고 대면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상무 있을 때 일단 그때 받은 그런 팬분들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막 군인 시절이었는데 그 사실 그 앞에 위병소에서부터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때 여름에 막 저 응원하실 거라고 막 먹을 거 막 들고 막 뭐 수박 한 통 들고 오신 분도 있었고 막 음료수 만들어 오신 분도 있었고 그때가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제가 뭔가 힘들고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상상도 사실 못했습니다. 근데 뭐 기사나 뭐 그런 얘기를 뭐 기대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아예 그냥 저랑은 뭐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서 주변에서 오히려 야 뭐 네 뭐 투표 많이 받았더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와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저는 솔직히 올스타가 된 그 이상으로 진짜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어떤 마음에 좀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데뷔 첫 타석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아마 삼진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사실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바닥에 발이 제대로 안 디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때 삼진 먹고 집에 와서 느꼈던 게 아, 아직 나는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썼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썼다. 공부나. 이 있었다면? 아, 이거는 뭐 13년도, 12년도, 13년도 두 시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여기 수술 한 자국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손목 부상을 당했는데 2년 동안 뭐 검사를 하면은 안 나오고 근데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도 뭔가 느낌에 약간 뭔가 꾀병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뭐 차라리 문제가 딱 생겼으면 수술을 하거나 했으면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사실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은 막 이런 통증 체크를 해보고 계속 또 아프면 또 실망하고 그게 거의 2년가량 지속되다 보니까 상상 안 해봤지만 유니폼 벗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뭔가 저를 항상 뭔가 좀 의식하시고 막 눈치를 조금 보시는 것 같은 그때가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정말 안 좋은 감정들이 있다면 모든 감정들을 제가 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확 이제 1군 콜업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막 뭐 진통제라는 진통제는 다 맞았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헛스윙 하나 딱 했는데 제대로 뭔가 느낌 팍 오더라고요. 진짜 이때까지는 뭔가 한 70-80%의 통증이었던 그때는 진짜 뭔가 팍 왔어요. 이 손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러고 병원 가니까 딱 뼈 조각이 탁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위치가 뼈 조각이 뭔가 제대로 발견이 안 되는 위치에 엄청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도 원래 뭐 한 30-40분 하면 끝나는 건데 한 2시간 가량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뼈 조각이 너무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인대나 이런 데 많이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그때였죠. 네. 네, 이제는 뭐 완전히 괜찮습니다. 뭐 야구 잘 됐을 때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어떤 메시지를 받거나 편지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야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자기 뭔가 삶에 그런 활력이 없었는데 활력소가 없었는데 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됐다 뭐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가장 뭔가 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또 이제 막 코로나 이게 좀 조금씩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제일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우선은 부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선수들이 지금 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 아픈 게 우선이고 뭐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사실 진짜 없어요. 안 아프고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고 그다음 많이 이기고 싶고 뭐 정말 당연한 대답이지만 진짜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길게 안 써도 되죠? 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길게 안 써도 돼요. 네. 하루하루 힘들어. 아, 길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잘 살아가자. 아, 얘한테요? 뭐 어떻게... 그림으로. 아, 그림으로요? 그림엔 소질이 없으신데? 아, 저요? 머리카락. 머리카락도요? 여기 무슨 머리가... 아, 이게 머리카락이...
사실 맨날 혼자 와서 좀 심심했는데 노래만 맨날 듣고 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게 든든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